깊은 침체에 빠졌던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 금리 인상 공포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큰 폭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68% 상승을 하는 가운데 S&P 지수는 3.0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34%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요즘에 뭐 안 떨어진 종목이 없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은 PSK입니다.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1,135원에 여부이익이 268억 원, 뭐 전분기 대비 37% 급성장하는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투자는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P3, 3D NAND 투자와 P2 엑스트라 DRAM 투자 효과가 반영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베벨 H 역시 국내 반도체 양사로 성공적으로 런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P3, 3D NAND 투자 수혜는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DRAM과 파운드리 투자 수혜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화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체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4,86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120억대로 전년비 20%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큰 폭의 성장에 따른 기저 상승에도 불구하고 베벨 H 관련된 국산화 성공과 PR스티브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 등으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은 7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충분히 환율 수혜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PR 스트립 점유율은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 비투기라도 감안하더라도 호실적이 가능한 구조로 회사가 체질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북미 파운드리 업체의 신규 팹, 그리고 투자에 대한 구조성과 PSK의 점유율 상승을 고려한다면 아일랜드 및 미국 챈들러 팹, 그리고 투자가 겹치는 2023년과 24년 해외 반도체 투자 관련된 수익 강도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 밸류가 5.8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접전 레벨까지 급락했습니다. 국내 전공정 업체 장비업체 중에서 해외로의 다변화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겠고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가리지 않는 범용성에 관련된 매출 구조, 그리고 북미 파운드리 업체 향 점유율 관련된 상승 전망과 국산화 성공에 따른 수혜 시작도 다양한 차별화 요소가 있다는 점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장성 대비 지나친 저평가 관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손절가는 3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는 PSK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PER 5.8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 구간에 진입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뉴욕 증시 역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주말이 3% 이상 뭐 기술주들 포함한 뭐 급등세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K2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플러스 1%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다면은 적정한 미국 시장에 강세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7월 발표 예정인 6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경기 침체 불안과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감이 공존한 채 기술적 반등 속에 변동성 확대가 수시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중에는 1일 발표 예정인 한국의 6월 수출 관련된 부분과 미국의 ISM 제조 PMI 관련된 국내 성장사들의 실적과 연관된 매크로 지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은 국내가 올라가는 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주들의 실적 불안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30일 목요일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실적 전망 변화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어서 이걸 앞두고 다소 좀 보수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급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신용 반대매 물량 리스크가 완전 바닥권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한 6, 7분 동선 정도는 넘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하방으로 만약에 변동성이 또다시 나온다고 하면 다시 이제 매물과 관련된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세가 천천히 나온다면 이 신용 반대 물건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수급 노이즈만 경계가 된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단기적인 리바운드 국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표의 발표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체크를 하고 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